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연구소 학예연구원 이소율입니다. 기생충 박물관에서는 매년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생충과 보건위생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생충 학을 떼다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11월 13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됩니다. 오늘 강연에는 기생충 학을 떼다 전시의 심화 강연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생충 질환 중 하나인 학질이라는 질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시의 제목인 기생충 학을 떼다, 학을 떼다라는 말 익숙하지 않으시나요? 아마 은연 중에 자주 사용하셔서 익숙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학을 떼다라는 말 어떨 때 사용하셨나요? 대부분 힘든 일을 해결하였을 때 또는 힘든 일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학을 떼다 또는 학을 떼었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 학질이라는 질병으로부터 파생되었는데요. 학질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증세나 치료 방법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웠기 때문에 학질을 떼어내느라 고생을 했다 라는 말을 사용하던 것이 학을 떼었어 또는 학을 떼다로 축소되어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말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괴롭거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느라고 진땀을 빼거나 그것에 거의 질려버린다 라는 의미의 관용구로 기록이 되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병되어서 사정적인 의미로까지 남게 된 학질. 도대체 학질이라는 질병은 어떤 것일까요? 학을 뗀다는 말은 많이 사용하였지만 학질이라는 질병은 매우 생소하실 것입니다. 학질은 오늘날의 말라리아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습지에 떠도는 나쁜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라리아는 당시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의 대표적인 감염병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습지에 떠도는 나쁜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라리아의 감염 경로는 모기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모기가 말라리아 전파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기생충학자 패트린 민슨이 1894년 발표하게 되면서 이 가설을 토대로 연구한 학자 로널드 로스는 말라리아에 걸린 새를 이용해 얼룩날개 모기에서 말라리아의 원충의 존재와 생애 주기를 1897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1902년에는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받기도 하였죠. 로널드 로스의 성공적인 연구로 말라리아의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게 되었고요. 샤를 루이 알퐁스 라브랑이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에서 말라리아 병원체를 발견하면서 1907년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받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말라리아 연구가 시작되어 말라리아 주제의 노벨상을 두 명의 학자가 더 추가로 받게 됩니다. 1927년에는 말라리아 원충을 이용해 신경성 매독에 의한 마비성 치매를 치료한 율리우스 바그너 야우레크가 수상을 받았고 2015년엔 개똥쑥을 이용한 치료 성분인 아르테미신인을 발견한 중국의 여성학자 트율료가 수상받는 등 말라리아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만 총 4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노벨상을 받고 싶다면 말라리아를 주제로 연구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류를 오랜 시간 동안 공격해온 말라리아는 먼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생충 하면 구불구불 지렁이처럼 생긴 선 모양의 선충, 잘 붙을 수 있도록 흡판을 가진 흡충, 마디마디 편자를 가진 크고 긴 조충,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단세포 동물인 원충을 떠올리지만 다세포 동물로 굽혀지는 다리를 가진 절지동물 생물체에 속하는 모기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다른 동물의 영양분을 탈취하여 살아가는 생명체라는 기생충의 개념과 같이 일시적으로 다른 동물의 생활 양분을 빼앗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생충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감염병들은
기생충 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는 약 1억 년 전 중생대부터 강력한 번식 능력과 끈질긴 적응력으로 지구의 변화를 이겨낸 생태계의 강자로 모기는 말라리아 외에도 일본 뇌염,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의 여러 감염병을 옮겨 매년 수십만 명을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모기는 주로 식물 주객을 먹이로 삼지만 사람이나 동물을 무는 암컷 모기의 경우 식물 주백만으로는 완전한 알 성숙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의 단백질을 통해 알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 각종 강염병의 원충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었을 때 모기의 침샘에 있던 여러 병원충이 피 속으로 들어가면서 모기맥의 질병에 감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년 전쟁이나 테러 등을 통해 사망하는 사람이 47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뱀과 개를 통해 사망하는 사람이 각각 5만 명, 2만 5천 명 정도이지만 모기를 통해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72만 5천여 명으로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를 옮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1순위로 모기가 손꼽히기도 합니다.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매년 2억 4천만 명이 감염되고 있으며 2022년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61만 9천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5세 미만 아이들의 사망자 수가 47만 440명으로 말라리아 사망자의 76%를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실상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할 6대, 10대 질환 중 서열 1순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법정 3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기에 대한 가장 오래된 화석의 기록인 9,900만 년쯤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미얀마 호박에서 발견된 모기에 대한 가장 오래된 화석, 멸종된 모기종인 브루마 클렉스 안티쿠스와 프리스코 클렉스 브루마니쿠스를 보아 인류보다도 아주 오래전인 1억 년 전 공룡들이 살았던 중생대부터 모기는 존재하였습니다. 긴 시간 존재하며 모기맥의 각종 질환들도 함께 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몬태나주 북서부의 셰일 암석에서 약 4,600만 년 동안 보존되어 온 고대 생물의 피를 머금은 모기 호박이 발견되면서 모기가 흡혈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진주와 사천시 등에 분포한 전기 백악기 시기에 지층이었던 진주층에서도 모기류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말라리아가 정확히 언제 우리 인류와 함께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 유물과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 점토판에 말라리아를 암시하는 치명적인 발열 주기가 적혀 있고 이집트에서 발견된 약 3,300년 전 유물이죠. 투탕카멘의 관에 있는 파라오의 미라에서 말라리아 항원이 검출되면서 파라오가 말라리아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혹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말라리아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또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전원 일기, 동의보감 등의 고문서에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세종 2년 5월 27일에 남겨진 세종실록에 따르면 임금이 낙천정에 가서 학질병을 앓기 시작한 대비께 문안을 하러 갔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7일에는 주상이 대비의 학질을 근심하여 몸소 필부의 행동을 친히하여 단마로서 환자 두 사람만을 데리고 대비를 모시고 나가 피하여 병태기를 꾀하였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고문서들을 통해 세종을 비롯한 어머니인 원경왕후, 형인 양녕대군, 아들인 수양대군 등이 학질 감염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학질은 왕족과 서민 관계없이 누구나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말라리아는 3일열, 열대열, 4일열, 난형열, 원숭이열에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균 말라리아 증상 발현까지는 약 14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3일열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5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긴 시간 잠복해 있기도 합니다. 증상으로는 오한과 두통, 구역, 오한기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피부가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는 빈맥, 귀노홉 등의 발열기를 거쳐서 땀을 흘리는 발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대야 원충에 감염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혈압이나 간질성 폐렴, 심근부종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 뇌를 침범할 경우 감염 2주일 이내 뇌사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조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사고체신염이나 신증후군, 급성세뇨관 계산증, 흡수혈 등이 있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설명한 많은 약들이 예방약과 치료제로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최근 내성에 대한 이슈로 인해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모기의 장내에서 번식을 마치고 침샘으로 이동한 말라리아 포자소체를 가진 암컷 모기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 때 몸속으로 들어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 세포 속에서 일정 기간 잠복기를 보낸 후 분열체로 발육한 다음 세포를 터뜨리고 흘러나와서 적혈구에 침입하게 되죠. 적혈구에 침입한 분열체들은 분열 소체로 성장하여 증식과 침입을 하면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단계에서 감염자인 숙주는 오한과 발열이 일어나게 되죠. 적혈구를 파괴하는 과정에 일부 분열 소체는 암수 생식모 세포로 감염 숙주의 혈루에 방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모기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숙주를 흡혈할 때 혈액 속 말라리아 생식모 세포를 흡입하고 모기가 감염되게 되고 모기의 장내에서 생식세포가 소장되어 접합자로 형성하게 되는 복잡한 생활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사로 다른 질환들에 비해 완전한 예방 치료제 개발이 어렵습니다. 과거 생약 수준의 치료제에서 현재의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나 아르테미신인을 개발하기까지 말라리아는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질병으로 현재에도 매년 2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라리아를 치료하고 퇴치하기 위해 인류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죠. 치료법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인 기원전 2800년경 중국 황제 신농이 익숙한 약초를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연구하면서 직접 서술한 본초학의 가장 오래된 약서죠. 신농 본초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신농 본초경의 원본은 산일 상태로 중국 후한시대의 동웅경이 집록한 것이 가장 오래된 약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리아 치료 관련된 내용들 또한 남아있습니다. 이후 기원전 2세기인 2200년 전 마왕태의 무덤에서 개똥쓱 총으로 끓인 쌉쌀한 차에 열을 떨어뜨리는 약효가 있다는 치료법을 소개한 52병방이 1973년 출토되었고 같은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황제내경에도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질병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다양한 동양 한의학 서적에 말라리아에 관한 치료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세기 중국 동진시대 도사 갸륭이 저술한 고석 주우비금방의 말라리아 편에서는 청우일약, 이수이승지, 고치즙, 진복지라 하여 개똥쑥을 캔에 물 두 대에 담궈 놓은 후 비틀어 즙을 짜낸 액을 복용하라 라는 치료 방법에 대한 문구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아 중국에서는 개똥쑥을 활용한 말라리아 치료가 일찍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추후 이 처방을 본 중국 학자 투유유는 처방에서 착안하여 기존의 추출액인 에탄올보다 비동점이 높은 에테르를 사용해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실험에 착수하게 됩니다. 약 190여 차례의 실패를 거친 끝에 유효 성분인 싱하오수 아르테미신인을 얻게 됩니다. 이 유효 성분은 말라리아 치료에
큰 키워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쥐와 원숭이의 말라리아 원충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여 말라리아 치료에 큰 기여를 하게 되죠. 16세기 중반 남아메리카 페루의 리마에서 종교활동을 하던 예수회 천주교 선교사 아고스티노 살롬브리노가 케추아 인디언들이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 페루산 나무 껍질을 다려먹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치료제 사용이 시작됩니다.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페루산 나무 껍질은 키나나무로 우리에게는 기나피로 잘 알려져 있죠. 페루에 있었던 스페인 총독 부인도 말라리아로 고열과 떨림 등의 증세를 나타내면서 사경을 헤맬 때 그녀의 시중을 들던 페루의 원주민이 키나나무 껍질을 달인 차를 권유하였는데 이 차를 마신 총독 부인은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 이후 스페인으로 돌아가 가난한 이들에게 키나나무 껍질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1630년 남아메리카 예수의 천주교 선교사들은 키나나무 분말이 말라리아 치료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져온 키나나무 분말은 1681년부터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게 되죠. 키나나무가 치료제로 사용되던 1700년대 중반 유럽의 화학자들은 키나나무 껍질 가루가 어떤 화학물질의 치료 성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물질이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하던 와중에 1820년 프랑스 화학자 펠르티에와 약사인 카방투가 키나나무로부터 알칼로이드 신코닌과 퀴닌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표준 용량의 활성 성분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키나 나무 껍질만을 사용하는 대신 순수한 퀴닌만 추출하여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퀴닌은 본격적인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말라리아 치료에 효과적인 키나나무 가루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기나피의 가격이 금과 같이 치솟게 시작하였습니다. 키나나무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남아메리카 나라들은 독점 유지를 위해서 키나나무의 종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방 유럽 국가들은 원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며 종자를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기도 하였고 값비싼 퀴닌을 대처한 합성 퀴닌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게 됩니다. 이 결과 1861년 네덜란드에서는 키나나무 종자를 구할 수가 있었고 자신들의 식민지인 자바섬에서 키나나무를 재배하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1930년대 전 세계 퀴닌 생산량의 97% 이상이 네덜란드령 자바섬에서 수출될 정도로 네덜란드는 독점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독점과 제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방해로 퀴닌 수입에 곤란을 겪었던 독일은 종합화학공업회사인 이게르 파르반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한스 안데르삭과 동료 화학자들은 발달한 화학산업을 이용해 약 12,000여 개의 화학물을 합성하고 테스트한 결과 최초의 항말라리아 약물인 합성퀴닌, 파마퀴닌을 1924년 만들게 됩니다. 뒤따라 1932년 독일 출신의 연구자인 비렐룸과 윌터 키쿠스가 효과가 더 강하면서도 부작용은 적은 최초의 합성 항말라리아 약물 키나크린도 개발하게 되면서 합성 퀴닌 사용이 본격적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은 2년 뒤 1934년 새로운 항말라리아제에 속하는 클로로퀸과 메틸클로로퀸의 합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으로 1940년에는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략하게 되죠. 이로 인해 암스테르담에 있는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네덜란드가 보관하고 있던 퀴닌을 몽땅 압수해가게 됩니다. 2년 뒤인 1942년에는 일본이 키나나무의 재배지인 자바섬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인도 제도를 점령하면서 키나나무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퀴닌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접전 지역에 배치된 군인들의 가장 큰
건강 문제였던 말라리아가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는 군인이 늘면서 인력 효율성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독일이 개발한 합성 치료제 기나크린, 아타브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타브린은 효과적이었지만 설사, 두통,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일시적으로 피부가 밝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일본 선전에서는 아타브린을 사용하면 불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짓 선포를 하여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말라리아 원충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정량의 아타브린을 주사하여 말라리아에 걸린 병사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처방법을 개발하였고, 전쟁으로 죽는 병사들보다 말라리아로 죽는 병사가 더 많았다고 알려진 태평양 전쟁에서 치료 목적으로 당시 치료제인 아타브린이 1939년 연간 500만 정에서 1944년 35억 정으로 많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아타브린의 급격한 생산은 많은 병사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독일에서 발명된 클로로킨을 입수하게 되었고요. 1945년부터 사용하였지만 1957년 중앙아메리카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성이 발견되게 됩니다. 예방 혹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를 이어나가던 와중 1952년 프리마킨과 1955년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발명하였지만 또다시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인 정글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말라리아와 치료제는 전쟁과 함께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는데 여러 치료제의 내성을 가진 원충들이 점차 출현하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된 치료제에 대처할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미 육군이 앞장서서 25만 개의 약물을 연구한 결과 현재도 사용 중인 메플로킨을 1971년 발명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똥쑥 칭하오수를 활용한 또 다른 대표적인 말라리아 치료제에 아르테미 신인이 중국의 여성학자 투유유에 위하여 메플로킨보다 1년 늦은 1972년 발명되었습니다. 아르테미 신인은 1987년부터 약물 내성 및 약물 민감성 말라리아, 특히 뇌성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이 약물은 신속한 작용, 높은 효능, 우수한 내성을 특징으로 하여 합병증이 없는 열대어 말라리아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생약성분의 처방과 주술, 제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의학서인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 따르면 학질은 음과양이 뒤섞여 오한과 열이 번갈아 나는 것으로 음과양이 갈라지게 하는 약인 사령탕과 세게 치는 약인 브리음, 위기를 보하는 노광양의 당 등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왕실에서는 증상에 따라 육하탕과 같은 침으로 열을 내리는 방법을 병행하였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데 이 육하탕은 더위로 심장과 비장이 상하여 구토, 설사, 광란, 근육 뒤틀림, 부종, 학질 등의 효능이 있어서 다방면에서 구급약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조금은 으슥한 민간요법으로 손가락을 불에 태워 술을 타서 먹이는 단지도 많이 행하였습니다. 단지는 말 그대로 손가락을 잘라나는 피 또는 손가락을 불에 태워 먹였던 응급처치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부모 형제를 위해 단지를 하여 학질을 비롯한 여러 고질병을 낫게 했다는 기록을 자주 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지극한 효행 중 하나로 인식되었는데요.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정렬을 세워주거나 상을 표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개화기 때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퀴닌을 시작으로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서양식 미약품을 사용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꾸준한 연구를 통해 2021년 10월 6일 영국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사의 단백질 제조합 백신인 모스퀴릭스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첫 공식 승인을 얻어 말라리아 퇴치에 한 발자국 나아갔지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예방법을 숙지하여 실천하는 것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풍토병으로 불릴 만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라리아는 가까이 존재하였습니다. 현대에도 진행 중인 질병으로 우리나라는 구한말 이후 위생 상태가 개선되고 기생충 약물 또한 도입되면서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죠. 1970년대 후반부터는 소멸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1984년 두 차례 이후 토착성 말라리아가 근절된 것으로 보였으나 1993년 파주 지역 효전선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재발생된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여 1990년대에서 2000년대 4,142명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꾸준한 관리와 퇴치 사업으로 그 수가 줄어서 매년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감염례를 나타내고 있었죠. 하지만 2022년 국내 발생 사례 중 초발 및 재감염 환자는 420명, 2023년 10월 기준 731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4월에서 10월 사이 일몰 직후에서 일출 직전에 주로 활동하므로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가 어두운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출 시엔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하시는 것이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산이나 습지를 갈 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된 기피제와 살충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30m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후각이 발달한 모기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서 몸에 배어있는 땀냄새를 제거하시는 것이 모기 접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인물에 많이 서식하는 모기의 특성상 인공용기, 웅덩이 등의 고인물을 제거하고 주변에 유문 등을 설치하여 모기의 서식지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택에서는 모기 유입을 막기 위해 취침 전 방충망을 점검하고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은 덥고 습한 환경입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많이 발생하고 잦은 비로 웅덩이가 많이 생기고 있죠. 모기가 번식하며 살아가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모기나 각종 바이러스는 따뜻한 환경에서 더 빨리 성장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운 겨울이 되면 모기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주변에서 모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지만 최근 모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생활사의 특징 때문이죠. 지구 온도가 섭씨 1도씩 오를 때마다 모기 유충의 성장 속도가 10% 빨라지고 2도가 올라가면 50%나 빨라진다고 하니 기후변화가 가속되면서 덥고 습한 환경의 지속됨에 따라 모기 생태의 변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56종의 모기들이 분포하고 있고 논이나 저수지, 연못, 수로, 웅덩이 등의 고인물 속에서 유충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대 지역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북방 계열의 모기들은 북쪽으로 서식지를 이동하여 활동 범위가 축소되지만 따뜻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기는 서식지가 넓어지게 되고 모기의 활동 기간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알맞은 환경을 찾아 서식지를 이동하는 모기들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았던 아열대성 모기들이 살아가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기와 모기 속의 각종 바이러스가 살아가기 딱 좋은 환경이 되고 알 성숙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암컷 모기의 번식을 위해서 사람의 피를 영양분으로 사용하는 빈도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기를 통한 다양한 질병 발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늘 모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말라리아를 주제로 한
기생충, 학을 떼다 전시의 온라인 강연회. 재미있으셨나요? 과거 증생대부터 변화되는 환경에 끈질기게 적응하면서 살아남은 모기는 인류에게 많은 질병을 퍼뜨리면서 아직까지도 인류의 숙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를 비롯한 다양한 각종 질병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감염병의 예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시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생충박물관 학예연구원 이소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